미국의 장기 국방 전략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미 의회 산하 초당적 태스크포스가 북한 정권이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도 주목해야 할 추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만든 초당적 특별전담팀인 국방의 미래 태스크포스는 2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지도 아래 북한은 완전한 핵무장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7월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고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도 더 정교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제작하고 시험해왔다는 겁니다. 이어 더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 생산과 비축이라며 특히 미국의 안보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에 더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유난히 규모가 큰 재래식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태평양 지역 영내 동맹국들과 미군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국방 자산과 역량을 검토하고 향후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안보 혁신 기반 현황에 관한 평가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족한 이 태스크포스는 위원회 소속 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태스크포스 보고서는 이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 전략 중 하나로 파트너십과 안보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과 강인한 군사력을 가진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촉진하는 동시에 오랜 동맹국과의 지정학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밀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스 국가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한국과의 오랜 양자 안보 협정은 중국 부상의 여파로 선구적인 동맹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간 역사적 갈등과 무역 분쟁으로 인한 적대감 증가는 도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한국과 일본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